이성수님, 질문. 어제 몰입해서 더 깊은 우주 가운데서 상단전이 각성된 듯하며 그 몸통 및 하단전 느낌이 사라지더군요. 하나로 뭉쳐져서 더큰 자유와 제한 없는 호흡을 느꼈습니다. 이 경험에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? 완전히 깨어나셔서 이렇게 신성과 하나 된 거죠. 그래서 몸까지 잊어버릴 정도로. 네. 근다고 뭐 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. 이제 그 특히 참나가 상단에 있으니까 네. 거의 상단과 하나 된 거죠. 그래서 몸통을 잊어버리고 단전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깨어나서 거의 멸진정 상태까지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. 네. 신성에 근접한 거죠. 근접하고 거의 그 신성과 하나 된그 상태로 이렇게 느끼신 거죠. 그 상태는 그 상태고요. 또 나오시면 단학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. 예. 무극, 허를 느낀 거죠. 허. 동양에서 허. 네. 비러자 있잖아요. 비러자. 도가에서는 공보다도 허를 더 얘기합니다. 그런 깊은 그런 무극에 도달한 상태, 깨어있는 상태. 여러 차원대가 있지만은 또그 허를 느끼면서 단전업을 하는 그게 석가모니가 선정에도 단계가 있다. 1에서 4까지 있고 그걸 넘어서면은 멸진정에 도달한다. 그래서 다 구분해놨습니다. 선정으로 도달하신 상태. 몸까지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사선정만 들어가도 호흡까지도 느껴지지 않는다. 무호흡 상태에 도달한다. 이런 것도 다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험해보시고 어떤 깊이 참나와 하나 될 때. 호흡을 하다가도 가능해요. 호흡에 몰입하다가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느껴보시면서 에고에도 차원대가 있지만은 이 참나와 합일되는데도 여러 차원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시고 예전분들이 왜 굳이 이렇게 1, 2, 3, 4니 이렇게 멸인이 구분해놨을까 이런 것도 좀 알아가시는 거죠. 참나와 함께하는 것도 에고를 동반한 거, 에고가 옅어지는 거, 그러다가 에고를 완전히 떼버리고 참나로만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본인이 체험적으로 해서 이제 구분도 해보시고 아 이런 차원대가 다 있구나 깨어났다고 해도 또그 안에서 또 차원대가 있구나 이런 것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. 또 어떻게 함께 에고와도 함께할 수 있는 상태, 에고를 완전히 넘어선 상태 뭐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구분을 해놓으셨구나 이런 것도 성자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.